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오늘은 63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에? 63페이지에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할 차례다. 104조 할 차례인데, 저번 주에 여러분 그한거 대충 말씀드리면, 이중매매. 그냥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가담. 한 이중매매는 몇 조? 103조 무효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중매매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지? 갑의 집을 누가 을과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유효. 그럼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요것도 뭐하다? 유효. 그래서 요 매수인으로부터 갑이, 요거는 매수인. 인인데 요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럼 요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요 제2매수인에게 등기해 줬다. 그대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지? 그럼 이걸 무슨 매매라노?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지?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다. 그지?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갑이 누구한테 처분해버림으로써, 병에게 처분해버림으로써 갑이 을에게 이행 못하게 됐다. 이행불능, 즉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누구에 의한 후발적 불능? 갑. 그지? 하면 을은 계약을 무슨지 해제하고,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다. 그지? 그래서 요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지?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지? 하고,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갑의 집을 누가 을에게 매매 계약하고 유효. 근데 보통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고, 잔금까지 받으면 갑은 의무가 있다.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무슨 뭐, 의무.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 몇 가지 의무가 있냐면 두 가지 의무가 있다. 그지?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지? 근데 그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뭐라노? 뭐라노? 배임행위.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거, 이걸 매도인의 무슨 행위에? 배임행위. 배임행위와 함께 요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가담 나오면 제일 좋고, 적극이라는 말안 나오고 그냥 매수인이 권유하여, 요청하여, 기망하여 이런 말 나오면 적극 가담이다. 적극 가담하면 몇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등기가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이지. 근데 갑은 103조면은 몇 조로 가야지? 빨리.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요때는 누가? 을이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 을은 갑을 뭐 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 다음 또, 정에게, 선의의 정에게 갔어도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무효 중에서 큰 무효다. 을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직접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을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고,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그런 거 기본 또더 있다. 많은데 그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두 개는, 저번 주에 요두 개는 시험 문제 랭킹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럼 이중매매, 이 단순한 이중매매, 요걸 단순한 이중매매라고 그러고, 그지? 요걸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그 다음에 요 103조 이중매매는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을이 찾아온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갑, 이거는 완전히 통째로 기억한다.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103조 이중매매는 어른 갑을 모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103조, 그지? 103조인데, 103조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103조다. 반사유질생이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인데. 자, 근데 또 어디를 하나 더 보냐 하면은, 여러분 그 60페이지에 가는데, 그지? 몇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에 보이는 단어가 뭐가 있노? 동계불법, 그지? 앞으로 이거 계속 나오거든. 이런 거죠. 동기하면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거다.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동기가 그냥 동기의 불법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근데 그 동기가, 그럼 동기가 103조 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그럼 동기가 무효가 되려면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다 줄 치냐면은 맨 밑에 밑에서 셋째 줄 판례는 찾습니까? 예. 판례는 동기가 불법일 때 동기가 103조일 때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동기가 뭐 된 경우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뭐 알려진 경우. 이건 여기에서는 두 가지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거 하고. 자, 오늘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갑니까? 63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63페이지. 어느 거? 제목.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103조를 뭐라고 그러노? 103조를 반사회 질서행위. 그지? 반사회 질서행위. 그지?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 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다시, 반사회 질서행위. 다시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 속 위반행위. 104조는? 104조.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지? 자,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자동으로 외워진다. 자동으로 외워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지? 여러분, 그죠? 103조에 해당하면은 뭐, 무효. 그 다음에 104조도 이건 무효다. 그럼 여러분, 저번주에 이야기할 때 103조와 104조는 어떤 무효다?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그지?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다. 그지?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103조 무효가 되면은 몇 조? 빨래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그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원칙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첩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무효지만.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뭐일지라도 악의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댔다. 근데 불법원인이 누구? 한쪽만 있거나 저번에 고돌이 휘발유처럼 고돌이 쳤는데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한쪽의 잘못이 훨씬 크면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두 가지 원칙과 예외.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는데 요 104조 간다. 몇 조? 104조. 104조를 뭐라고 그러노? 금방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무효인데 여러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무효가 되면 내가 만약에 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주고 샀다. 몇 배고? 10배잖아. 그지? 그럼 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주고 샀다. 돈 많이 주고 샀다. 그럼 이제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고? 내가 유리하잖아요. 와,
내가 10만 원 돌려받고 물건 돌려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렇게 무효가 되면 항상 누가 유리하다? 빨리 표의자, 급여자, 그지? 자, 그러면 항상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입증 책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꼭 나온다. 입증 책임 나오면 누가 입증한다? 빨리.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다시 입증 책임 하면 누구, 뭐 함으로써?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그럼 만약에 무효다. 누가 입증? 무효가 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그지? 그럼 만약에 아까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무효다. 누가 입증?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내가 입증해야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좋다.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려면은 시험은 뭘 가요, 내노? 요건. 아까 무효가 돼.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가지고 무효가 되어서 이익이 있는 자가 뭐 한다? 입증하는데 뭘 입증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건 뭘 입증? 빨리. 금방. 요건. 그치. 항상 중요하다. 어떤 거다? 그러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오늘 많이 나온다. 착오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어느 정도 착오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뭘 입증 빨리? 요건. 그렇지. 그런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서 뭐 무효가 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입증되냐면 세 가지. 자, 경솔. 여러분 그죠? 그 우리 한번 읽어보자. 거기 63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다른 데 보고 있으면 확 미쳐버린다. 63 찾았습니까? 예.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한계 끊고 됐습니까? 예. 그걸 주관적인 요건이란다. 경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끊고 현저히 공절 이런 법률행위 끊고 이걸 객관적인 요건 불균형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민법에서 요건은 몇 가지만 정하고 있냐면 두 가지다. 자,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주관적인 요건이란다. 예? 무슨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인데, 여러분 경솔은 뭘 경솔이라노? 경솔은 가부열경. 가볍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경솔. 가볍게 다른 말로 신중하지 못하게. 국어 잘해야 된다. 자꾸만 거기에 맞춘다. 경솔은 가벼운 거. 다시 말해서 그렇지. 궁박은 말 그대로 궁궁궁궁. 요거는 가벼울경. 요거는 궁 궁지. 궁지 코네 몰린 거. 어려움에 찬 거. 요거는 뭐 빨리 신중하지 못한 거. 요거는 어려움에 처한 거. 궁박, 궁지. 그 다음에 뭐 무경험. 셋 다 필요 없고.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여기는 무효가 되려면 셋 중 몇 개? 하나.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저히 불균형. 다시 뭐 현저히 불균형. 그지? 불균형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자, 그럼 좋다. 현재의 공정을 이뤄. 그럼 어느 정도 공정을 이뤄야 되냐? 누가 결정하노? 법관이 결정하는 거지. 법에는 단지 원칙만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한 개 하면서 뭐 현재의 불균형 그럼 선생 몇 배 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빨리 법관. 그럼 법관이 이때까지 법관의 생각을 나타낸 게 이때까지 뭐 한 거? 판결한 거. 그걸 판례라 한단 말이지. 그럼 판례에서 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 주로 몇 배냐면은 우리끼리 판례에서는 주로 몇 배? 네 배 이상 공전 이러면 현재 선생님 가면 세 배는 안 되는 거야. 세 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확실하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는 몇 배 이상 공전 이러면 네 배. 그럼 여기서 네 배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살 때 몇 배 많이 주고 4배 많이 주고 사는 거고, 그럼 내 물건을 팔 때는
4분의 1 이하로 낮게 적게 받고 팔 때를 무슨 균형? 불균형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유효 무효 빨리 유효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그냥 느낌 가면 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공전을 잃어도 유효 무효 유효 무효가 되려면은 뭐 빨리 경솔 공방 무경임 셋 중에 한 개에 해당하면서 몇 배? 네 배 열 배 스무 배 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공전을 잃어도 유효 무효 유효 그치 이제는 공부한 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배웠다고 해서 느낌 가지고 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야경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면은 무조건 뭐 유효 무효가 되려면 경솔 공방 무경 몇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하는데 그럼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요 두 가지만 요구하면은 무효로 된다고 돼 있지만 우리 판례는 판례는 누가 요구하는 거고? 판례는 누가 요구하는 거고? 법관. 판사들이 확실하게 무효로 하려면은, 요거는 판례는 요것도 있어야 된다. 그럼 시험은 요거 가지고 내겠네. 3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거는 기본 당연히 안다고 보고, 요거 판례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다? 악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응? 그러면, 자, 그럼 얘 들어갑니다. 누구 집을? 내 집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판다? 을에게 판다고 하는데, 어? 4억짜리 집을 얼마에, 얼마 받고? 1억. 그치. 4분의 1을 하면 되지. 내봄. 맞추면 되잖아요. 얼마짜리 집인데? 4억짜리 집인데, 얼마? 1억에 1억 받고 등기해 줬다고 그럼 이게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인데 4억인데 얼마 1억 받게 그러면 이제 갑이 찾아오려면 무효가 되면은 누가 유리? 갑이 유리지 얼마 돌려주고 1억 돌려주고 집 찾아올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 등기가 이렇게 무효가 되려면은 몇 배? 빨리 네 배. 몇 분의 1? 여기서는 4분의 1 하면서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1억 4억짜리인데 1억 받고 등기해 줬다. 그대로 뭐다? 빨리 유효. 근데 무효가 되려면 요건 갖춰야 된다. 경솔, 공박,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팔 때는 몇 분의 1? 4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만약에 경솔, 공박, 무경험 몇 배? 네 배. 그 민법에서 요 두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판례는 하나 더 무슨 방이 빨리 상대방이 아, 요 표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자가 경솔 공방 무겸 몇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한마디로 표현하면 띨빵. 무슨 빵? 띨빵한 걸 뭐 해서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인식 하에 샀어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판례는 근데 이 상대방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가격이다 생각하고 샀다. 아 조금 시세보다는 싸지만 아 정상적이다 하고 샀다 하면은 뭐 유효. 이런 게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거라고. 시험은 그거에 넣는다고. 그냥 이게 그냥 막 해온다고 내는 게 아니라 어느 걸 가지고 낸다 빨리 요거 세 번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이 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솔 공방 무경험 4배 이상 공전을 잃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다면 악의가 없다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럼 갑이 104조 무효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을의 변호사다 하면은 무슨 방이 아유 우리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었다 인식이 없었다 그냥 그게 조금 약간 싸지만 싸다고 생각하고 샀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뭐다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면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주장할 거고 여기서는 야 경솔 공방 무경험 몇 배 네 배 그다음에 야 그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자 여기서는 그럼 시험은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냐 하면은
갑의 입장에서 항상 나온다. 갑. 그럼 갑이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오려면은 몇 개, 몇 개 빨리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다음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다는 것을 누가 갑이 일일이 입증, 셋 다 입증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 요거 만약에 이렇게 4분의 1 이하를 받고 팔았을 때 갑은 아 바보가 아닌 이상 4분의 1 이하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4억짜리를 이렇게 팔았다고 했을 때 갑은 경솔 궁박 무경임 하나 당연히 있는 거로 본다 하면은 X 됐습니까? 추정되지 않고 요 아무리 객관적인 요건 현재의 불균형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란다. 예? 이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당연히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갑을 뭐라 그런다 빨리 표자 급여자가 됐습니까? 요 4배 이상 공절 객관적인 요건이 입증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한다 하면 OX X. 그러면 요게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 하더라도 요건 당연히 있는 거로 보지 않고 요것도 어떻게 한다 빨리 입증.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추정 104조에서 추정 나오면 X다 하고 그럼 누가 요 갑을 뭐라 그런다 빨리 표자 급여자 다 좋다 됐습니까? 급여자가 일일이 입증 어떻게 입증? 일일이 주관적인 요건 셋 중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다는 것을 급여자가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입증.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래서 104조에서 추정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러면 또 요 아까 경솔, 궁박, 경솔, 신중하지 못한 거, 궁박, 궁지, 곤란한 거, 곤란한 처지에 처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무경음을 가지고 내는데 무경음은 특정 영역의 무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음. 자, 다시 따라한다.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면 OX, X. 뭐,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무효가 되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넘어간 걸 자기 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하고, 그 다음 만약에 병한테 가가 있어도, 병이 선의일지라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제3자한테,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끝까지 찾아온.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103, 104 만약에 찾아오는 경우는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 큰 무효다. 무효 중에.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그럼 자, 근데 요거 자, 104조는 금방 말해 놓어. 104조 불공정 법률 행위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규정? 예시 규정.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 벤다이어그램 이게 103조고 이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 그럼 자, 갑니다. 그러면 104조가 되면은 몇 조가 되면?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가 된다? 103조. 자, 갑니다. 104조가 되면은 몇 조? 빨리. 103조. 103조 빨리. 빨리. 746조 나와야지. 했잖아요.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 네. 됐습니까? 746조가 되면 됐습니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은 여기서 누구? 여기서 만약에 아까 4분의 1 이하 적게 받고 팔았다.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얼만 나쁜 놈으로 본다. 그래서 요 상대방 이걸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찾아오지만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은 을. 됐습니까? 그래서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됐습니까? 누구? 누구는 찾아오지만 갑은 찾아오지만 을은 못 찾아온다. 됐습니까? 그럼 1억 집은 누구는 찾아오지만 갑은 찾아오지만 누구는 못 찾아온다. 빨리 을은
1억 준 거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특이한 무효! 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무슨 무효? 특이한.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면 X. 오직 누구만? 간만.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뭐? O. 근데 누구?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치? 104조가 나오면 요거 꼭 나온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피해자만. 급여자, 피해자. 급여자만 뭐를 주장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뭐 하면서?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요거 오직 무슨 자? 급여자만. 요거 당사자는 나오면 X다.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 많은데 또 많다. 많은데 그것만 하고 넘어간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 많다. 이게 말고 많은데, 11월 달이니까 요것만 한다. 뭐만? 요것만 하고 또 대리인 경우도 또 있는데 그런 거 뭐, 다음에 하고, 그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를 안 보냐면, 여러분 64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64페이지 보면 2번 뭐가 있노? 요건. 요건은 1번 객관적인 요건. 무슨 균형? 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인 무슨 균형? 불균형. 보통 판례에 나와 있는 건 보통 몇 배? 4배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나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무조건 행위시. 무슨 시? 행위시. 여기서 행위시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시는 다른 말로 뭐 계약 체결 시 이렇게 한다. 그다음 주관적인 요건은 몇 가지가 있노? 빨리.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그렇지? 그다음에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어느 거 잘 나온다 했노? 나. 그거. 폭리자. 상대방을 폭리자라는 건다. 폭리자의 뭐 악의 또는 편승 의사.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뭐가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오른쪽 대리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입증 책임. 아까 입증 책임은 아까 추정되는 건 한 개도 없고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그래서 여러분 104조 하면 일일이 만보.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그래서 거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 아까 몇 배? 네 배 있으면 당연히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러므로 무효 주장자인 피해자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모두 어떻게 한다? 입증. 몇 페이지? 65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다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66페이지 빨리 넘어간다. 적지 말고 빨리 넘어간다. 따라와야 된다. 그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효과 갑니다. 무슨 과? 효과. 그지? 효과에서 가로 2번으로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업무를 이행한 경우 끊고 불법 원인은 아까 누구한테만 있다?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746조 단서에 의해서 예외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폭리자는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무효. 무슨 무효? 특이한 무효. 3번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다음에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까죠. 104조는 103조의 뭐 예시 규정이므로 뭐 할 수 없고 추인 추정 없다. 근데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그거 나중에 다음에 이제 한다. 그거는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하다. 뭐 할 때 중요하다?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게. 불공정한 법률의 104조는 모든 법률이 즉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에도 적용되는데, 자, 불공정 적용 안 되는 거. 여러분, 무상, 편무, 경매,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에서는 불공정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대표예제 한번 갑니다. 오른쪽.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다,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고. 자, 불공정 법률에 의해서 틀린 거. 궁박은, 아까 궁박은 궁지인데 정신적, 경제적 가리지 않는다. 정신적, 심리적 기인할 수도 있고, 무경험은 글의 일반, 다시 무슨 일반? 글의 일반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정 영역이 아니고 뭐 글의 일반. 여러분 아까 그 대리인 아까 안 했는데, 만약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무조건 요건 다음에 한번 설명할 텐데, 대리인에서 104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 의해서 104조가 이루어진 경우 주관적인 요건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하냐면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하냐면 본인, 이렇게 온다. 무슨 대? 경무대. 다시 무슨 대? 경무. 지금은 대통령 사는 게 뭐 청와대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살 때 사는 데가 무슨 대?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렇게 나중에 다음에 대리 끝나고 하면 해야지, 그지? 그래서 3번 대리인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맞죠? 무슨 대? 경무대 봉궁. 그지? 무슨 대? 경무대 봉궁. 그지?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재의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항상 어떤 기준하면 무조건 언제를 기준한다? 행위시. 법률행위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맞죠? 그 다음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의 불균형은 주어권고. 이거 객관적인 요건이지.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면 궁박, 경솔, 무혐 정도를 고려하여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OX, X. 객관적은 아까 저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저 객관적. 그치?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의 불균형은 줄치고 그게 무슨 적 요건? 빨리 객관적. 객관적은 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무슨적 요건이다? 빨리 객관적. 무슨적? 객관적 요건 하는 거. 그거 기억.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이게 어려운 거다, 원래. 그래서 요런 현재의 불균형, 이게 무슨적 요건이다, 객관적이다 하는 거 알면은 바로 푸는 거지. 그럼 주관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관적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어느 거? 경솔, 공방, 무경. 요거 주관적. 요거는 무슨적? 객관적. 요것도 상대방이 그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이것도 만약에 요건으로 하면은 주관적에 들어가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렇게 해서 끝내. 그래서 여러분 아까 104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하고 요 무슨 무효? 벌레! 특이한 무효. 그래서 누구는 찾아오지만, 급여자는 찾아오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외.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빨리 상대방. 그치? 그것만 기억한다. 그치? 그렇게 하고 법률행위 해석도 다음에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의사표시로 간다. 예?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자, 여기가 이제 본격이다.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저 아까 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어느 거? 아까 있죠. 103조, 104조.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앞 시간에 한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몇 조? 103조, 104조, 무슨 매매, 이중 매매하고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가지고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표시로 갑니까? 의사표시. 자, 칠판 봐야 되겠죠? 예. 네. 칠판 봐. 그 다음에 요, 아까 저 104조가 만약에 대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주관적인 요건은 무슨 대? 빨리. 경무대 봉궁. 잘 나온다, 요거. 그냥 하고. 자, 그럼 의사표시로 들어가는데 무슨 표시? 의사. 무슨 표시? 무슨 표시? 이거 나눈다. 의사와 표시. 의사를 뭐라 하냐면은 뭐 한 거? 맘먹은 걸 의사란다. 뭐 한 거? 맘먹은 걸 의사라고 그러고, 표시는 밖으로 표시된 거. 그지? 맘먹은 거와 표시가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일치. 근데 우리 법은 항상 일치하는 거 배웁니까? 일치 안 하는 거 배웁니까? 일치 안 하는 거 배우지. 그지? 응. 그래서, 여러분, 법을 공부한다. 그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거든. 안 좋은 걸 공부한다고. 여러분 아들이 검사되면 좋겠지만, 항상 어떤 거, 나쁜 사람만 취급하잖아요. 의사도 아픈 사람만 취급하잖아요. 의사는 누가 좋다? 마누라가 좋은 거지. 그지 않아요? 막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죠. 요즘은 이제 뭐, 동창이 잘 안 가는데 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옛날에 동창이 가잖아요. 가면 이제 뭐, 검사하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하는 친구도 있고, 의사하는 친구도 있고, 천일생처럼 막, 강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가면, 보면은, 가면 이제 뭐, 변호사 돈 잘 벌거나, 검사하는 친구한테 2차, 야, 너 살아. 야, 왜 내가 사냐? 내가 항상 범죄자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은 뭐 돈이 있겠나? 야, 강사는 천일생 너가 살아. 너는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 그러하거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이가 드니까 맞더라. 어? 항상 그거 하고 살잖아요. 의사는 그 한 서너 평 되는 거기에서 계속 아픈 사람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진료를 100명 본다 하잖아요. 막, 애가 계속. 근데 만약에 또 어떻게, 막, 잘못했다 그러면 또 갖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단다, 예. 근데 우리 법은 항상 일치하면 유효무효. 빨리, 유효. 일치하려면 뭐, 일치해야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시험은 어떤 거? 그렇지, 일치하지 않는 거. 불일치. 그러면 예를 들면, 요 이제 아까 의사를 뭐라노? 의사를 맘먹은 거를 법률 용어로 이걸 이제 효과 의사 이걸 이제 기억해야지. 그지? 무슨 의사? 효과. 밖으로 나타난 걸 이걸 뭐라노? 빨리 표시 행위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러면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일치. 일치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예를 들면 A로 맘먹었다. 그럼 표시도 뭐 A. 그럼 효과는 뭐 A. 그지? 그럼 자, A로 맞먹었는데 표시는 B로 했다.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럼 법이 효과. 아까 좀 항상 요건과 뭐가 있다? 효과가 있지. 그러면 자, 일치하면 하는 대로 효과 발생하지만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아. A로 맞먹었는데 B로 표시했다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즉 뭐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뭐 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럼 법은 A라고 해야 되는가 B라고 해야 되냐, 이게. 그러면 A라고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의사주의, B라고 해야 된다 이걸 뭐 표시주의. 네. 자, 우리 민법은 저번에 했죠.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그지? 다시 민법은 무슨 칙? 총칙, 재산법, 가족법. 근데 재산법에서는 표시, 가족법에서는 의사를 중요시한다. 다시 재산법에서는 뭐? 빨리 표시, 가족법에서는 의사. 그럼 우리 민법 전체는 재산법에는 표시, 가족법에서는 의사주니까 이걸 절충주의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우리는 가족법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고 우리는 무슨 법만 시험 치노? 재산법.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무조건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뭐를 기준한다? 표시.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 그게 어디 있냐면은 80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 있노? 80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의사주의는 아까
뭐를 우선시한다? 빨리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의사. 표시주의는 뭐를 우선시한다? 표시. 우리 민법 전체는 자, 맨 밑에서 몇째 줄? 둘째 줄. 맨 밑에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절충주의. 무슨 주의? 절충주의. 그치? 재산법에서는 무슨 주의? 빨리. 표시주의. 가족법에서는 의사주의. 민법 전체 절충주의. 필요 없다. 그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건 이제. 그건 이제 하고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제 몇 페이지? 81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법에 우리는 무슨 법? 재산법. 무슨 주의에 따라서? 표시주의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자, 메뉴에 제목 81페이지 메뉴에 제목 뭐 있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지? 자, 그래서 자, 이제 칠판 본다. 여러분 책은 뭐 하는 걸 했노? 강의 들어보나? 확인. 확인한 어른들은 막 책을 끼고 다니거든. 책 끼고 다니잖아요. 결국 망한다. 책은 나중에 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다 어디에 들어있어야 되노? 그렇지. 머리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책. 어떤 사람 막 책. 막 강의하잖아요. 막 책 줄 치고 있거든. 줄은 집에 가서 치면 되고. 학원에 왔을 때는 뭐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강의. 가고 인터넷으로 강의 들을 때는, 에? 백 없다. 뭐 없다? 백 없다고. 무조건 보는 건 모른다 넘어가는 거지. 쭉 보다 보면 아하가 온다고. 어떤 사람 다시 돌려하고 다니면 그러면 절대로 공부 못 한다. 집에서 강의 들을 때는 뭐 없다? 백 없다. 막 무조건. 한 번, 빨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번 세 번 보면은 무슨 하, 아하 온다고. 잘하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 어떤 사람 보다가 다시 돌려보고 보다가 다시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 사람 나가 떨어진다고. 다음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몰라도 무조건 가는 거지. 뭐 없다. 없다. 보다 보면은 왜냐면 선생님은 이거 여기에서 이제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득도인 사람이거든. 그냥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쭉 해갖고 하다 보면은 아, 저 선생님이 저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알게 된다고. 하고 자동으로 예워진다고. 막 그걸 해갖고 똥 빠지게 할 필요 없고 모른다 넘어가는 거지 뭐. 와, 두 번째 들었다 모른다 또 넘어가는 거지. 세 번째 아하가 오면 다행이고 네 번째 아하가 안 오잖아. 넘어가는 거지. 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거. 몇 점? 그렇지. 그래서 그 이게 공부가 매력이 있다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처음부터 100점 스타일로 공부하거든. 막 몰랐다 그러면 다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지. 몇 점이 1등이냐면 60점이 1등이다. 근데 60점 하면 불안하거든. 막 해갖고 수석했다 개뿔이다. 이렇게 중개사 수석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중개사 뭐 변호사 하는 사람이 딱 한 1년 공부하면 바로 수석하지. 깨고 막 해갖고 이제 막 하잖아요. 이거 시험 합격하면 되거든. 여러분은 이제 막 또 지식도 알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한다고 여기. 그 이제 하면은 딱 몇 점 정도 받으면 제일 여기는 몇 점이 1차는 몇 점이 100점이냐면 80점이 100점이라고. 1차는 한 개 80점 받았다. 나머지는 과락 없이 40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120점 하면 합격이잖아. 뭐 90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쭉 한다. 한 개 몰라도 괜찮다. 두 개 몰라도 괜찮다. 내 머리로 이해 안 간다. 그건 그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 이게. 내 머리로 이해 안 가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온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요거에 한 거 어려워도 나중에 보면 이거 완전 개뿔이다 개뿔. 지금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 나중에 나자빠진다고. 언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은 7, 8, 9, 10 넉 달만 그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쭉 듣고 모르겠다 패스 모르겠다 패스 재밌네 저거 알겠네
모르겠다 패서 저거 알겠네군요. 중간에 뜨문뜨문 알아도 된다. 꽤 막 처음에 하는 사람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 재밌는 것만 해주잖아. 그지? 시험 떨어진다고. 막 이게 어떤 학원에 가면 지금 11월 달에 막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시험 떨어진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모르겠다니까 그게 맞춰서 해준다고. 뭐 하는 거? 맞춰서. 그럼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쭉 하다가 모른다. 저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모른다고. 나중에 언제 알면 되냐면 언제 알면 되노? 어? 10월 1일에 알면 되고 조금 빨리 알면은 언제 알면 되노? 7월 1일 날 알면 됩니다. 7월 1일 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인터넷 듣고 할 때는 뭐 없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백 없다. 그거만. 그리고 또 학원에 왔을 때도 그냥 똥 빠지게 필기할 필요 없다. 필기 나중에 있다. 저번 주도 그 프린트 나눠줬다는 나중에 다음에 다 나오거든. 나오고 막 인터넷 뒤져보면 파는 데도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 그럼 다 빨리 되나? 의사와 표시가 무슨 치해야 되는데 일치. 그럼 시험은 불일치. 181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한 거 네. 됐습니까? 불일치 하는데 민법 몇 개 있냐면 세 개. 몇 개? 세 개. 107 비진이 의사표시. 이걸 다른 말로 심리유보 단독의 표시. 그 다음 108조 통정의 표시. 무슨 허위 표시? 통정의 표시. 이걸 허위 표시. 몇 조? 109조 차고.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조문 안 외워도 된다. 선생님 조문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된다. 이게 103조 104조 그 두 개만 외워. 103조 104조 746 그 세 개만 외우고 요거는 어떠냐면 107조 딱 나오잖아요. 107조 이렇게 안 나오고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에 의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딱 앞에 조문 뭐 이상한 거 나와 있잖아요. 모르겠잖아요. 그 뒤에나 앞에가 있는 단어가 그 조문이라고. 금방 몇 조? 계속 얼퍼라.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에 의하면 108조 뭐 통정의 표시에 의하면 109조 뭐 차고에 의하면 이렇게 조문이 나올 때는 항상 뒤에 제목이 나온다고. 104조도 104조 안 나오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면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선생님 조문 외워야 되노? 외울 필요 없다. 알아진다. 알아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근데 어쨌든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불일치는 몇 개? 세 개. 요걸 이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예.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다. 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110조 뭐 사기 강박의한 의사표시. 여러분 그죠? 요거를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몇 개 있노? 빨리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네 번째가 110 사기강박하지 왜 요 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뗐겠냐고. 요 불일치에 요 세 개 107 비진이 108 통정 109 차고 110 무슨 강박 사기강박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뗐겠냐고. 그런 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다. 빨리 빨리 불일치 요거는 일치 일치인데 요거는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저번에 이제 취소할 수 있댔잖아요. 취소라는 말은 일단은 빨리 유효 그렇지 일치 일치 일치인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요거 크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외형상
금방 물에 넣어.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기 강박. 일치. 그래서 여기 제목을 달리 해놨다고. 요건 무슨 치? 빨리. 불일치. 요거는 무슨 치? 일치. 그지? 자, 갑니다. 무슨 진이? 107.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갑과 을은 대등한 사람입니까? 차등이 나는 사람입니까? 대등한.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대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노? 갑. 아우 이제 기본 공부가 됐네. 이제 조금씩 이제 쪽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머리가 약간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어떤 사람은 10년간 책 안 보다가 그죠? 어? 어떤 사람이 20년 안 보다가 30년 안 보다가 이게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가는 거지. 이게 천천히 이제 막 선생이 돌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지. 돌아라 돌아라 이게. 근데 팍팍팍 돌아가야 돼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팍팍팍 돌아가야지 시험장에서 느그적 느그적 하면은 손 올리세요. 다 그러간다. 시험장에 시험 떨어지는 사람 이런 특징이 왜 떨어지냐면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선생님 손 올리세요 하니까 15개 남았어요. 시험 떨어지는 거지 뭐. 근데 선생님 다 풀면 합격인데. 빨리빨리 확 돼야 된다. 그 나중에 또 방법을 가르쳐준다. 예? 갑을 뭐라고 그러고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는데. 자, 그럼 상대방이 A로 맞먹었으면 그럼 뭐가 A라는 말이고? 의사. 의사가 A면 표시도 뭐? A. 근데 의사는 A인데 표시는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사원은 뭐? A. 의사는 뭐? A. 표시는 B. 그러면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아기는 알았다. 선의는 뭐한다? 모른다. 그럼 자 비진, 요걸 이제 비진이란다. 진짜 마음은 뭔데? A인데 A라고 맞먹어놓고 A,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 안다 모른다 빨리 모른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요거 한번 설명하는데 여러분 추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불분명하다 뭐한다? 불분명하다 추정하는 거로 본다. 불분명하다 뭐하는 거로 본다? 추정.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및 뭐 무과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자 그러면 A로 맞먹었는데 B로 표시했다.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뭐로 효과 발생? B. 그렇지.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효과 표시된 대로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과가 어떻게 한다? 발생해서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요 안에는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이게. 자 근데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갑이란 을이라는 친구가 지금 중병 이건 시험 문제 나온 거다. 다른 시험에서 을이라는 친구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다? 중병에 걸려 있는데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를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정여하기로 하고 계약서 써줬다. 지금 됐습니까? 뭐 하기로 하고? 정여하기로 하고 계약서 써줬다. 나중에 을이 호전이 되면은 진심을 말하고 뭐 할 생각으로?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정여했다고.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근데 단 나왔다 단. 항상 민법은 나오면 몇 뿌류? 그렇지요. 이제 잘하네. 그런 게 생활에 돼야 된다. 이게? 단은 뭐고? 단 예외.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비진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때는 뭐다? 무효. 됐습니까? 자, 알았거나 하면 이건 뭐? 악의 또는 뭐? 과실. 알 수 있었다 하면 이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혼자 딜빵이 몰랐다 과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병이 걸려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 무슨 진위로? 비진호 부동산 정려 계약서 써줬다. 자 무슨 방은? 상대방 친구와 중병이 걸린 친구가 아 정말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너무 기뻤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 저 친구가 정말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비진위로 한다는 걸 뭐 알았다 하는 걸 누가 입증? 갑이 입증.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갑이 입증하면은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간단. 그럼 이런 건 이제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회사 같은 데서 모의고사 때 나와도 무슨 산을 가지고 낸다? 부동산을 가지고 낸다.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면 감이란 A라는 사람을 이거 해고시키기 위해서 그럼 A라는 사람만 야 구조조정하는데 사직서 내라 그러면 반발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팀 자체를 팀원이 다섯 명인데 자체를 어떻게 한다? 없앤다 하고 네 명한테는 야 너 어? 지금 A를 해고시키기 구조조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반발하니까 너희 한꺼번에 사직서 내라. 그럼 네 명 거는 뭐 하고? 반려하고 A급만 회사에서 수리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다섯 명 다 뭐 네 명은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다고. 근데 회사에서 다섯 명 전부 다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게. 누구는 미쳐버립니까? 네 명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사직서를 냈는데 누다 인사권자가 반려한다는 말을 믿고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냈는데 아 수리됐다 무슨 권자가 알고 있다 인사권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은 뭐 무효해서 복직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는 조금만 그죠? 보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비진위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상대방! 아니 만약 비진위라면 무슨 진위다? 비진위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뭐 무효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자, 근데 여기 또 한 개 더. 자, 비진위는 원칙은 유효인데 무슨 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인데 자, 우리 요 의사표시 파트 비진위 통정 차고 사위강박 4개 다시 뭐 비진위 통정 차고 사위강박에서는 법조문에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은 무효인 경우 무효 취소가 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단어가 있네. 자 그럼 좋다. 요 그럼 비진이다 하는 걸 전제하에 다시 무슨 진이? 비진이. 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자 요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여 비진이로 했다. 그럼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이제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을 제3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규칙.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그러면 제3자 병이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다? 과실이다. 자, 비진이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유효, 무효. 빨리. 무효. 자, 규칙, 원칙 규칙.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도 뭐? 무효가 돼야 원칙이다. 규칙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앞사람이 무조건 앞사람 그대로 따라온다.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도 뭐? 유효.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도 뭐? 무효인데. 근데 요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도 병은 무조건 무효가 돼야 원칙이죠. 근데 우리 요 병이 요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다. 선이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요 말 규정 때문에 그대로 뭐다? 유효. 자, 원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 무조건 뭐 무효가 되는데, 자, 앞 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뒤 사람이 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어디에서만 그러냐면 딱 네 개. 몇 조? 107, 108, 109, 110에서만.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럼 이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도 뭐 무효가 돼야 되는데, 앞 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뒤 사람이 선이면은 뭐 유효.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고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요 규정 때문에 유효한 걸 이걸 뭐냐면은 거래 안전 규정이란 얘기.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뭐다? 유효. 중대한 예외지. 그러면 이제 이 병이 선이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 또 악일지라도. 근데 이제 병이 악이면 여전히 또 뭐 무효. 무효면은 뒤에 또 정은 따지는 거지. 그러면 자, 아, 무효인데 만약에 병이 악이 또는 과실에서 무효면은 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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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왔다가 중간에 딱 뭐가 나타나면은 선의가 나타나면 쭉 그대로 뭐다? 유효 끝. 근데 여기까지 안 나오고 여기까지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요 중대한 예외다. 앞 사람이 뭐일지라 또 무효일지라도 뒤 사람이 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근데 여러분 아까 103, 104조에서는 앞 사람이 무효다 뒤 사람은 선일지라도 뭐다? 무효. 103, 104 오리지널. 요 107, 108, 109, 110에서만 조문에 무슨 제3자 빨리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규정 때문에 반드시 요게 있어야 앞 사람이 무효일지라도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 짱짱짱 중요. 끝. 잠깐 쉬었다.